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연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상원의원들의 보험 혜택 중단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석굴암 등 문화유산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이 소개되고 아울러 동해도 병기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최대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앙일보 교육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개최돼 대입 전략과 학자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학급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학급 규모 축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30배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연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상원의원들의 보험 혜택 중단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연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과 상원의원들의 보험 혜택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 전면 개정안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정부는 보험사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상원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 축소 방안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정치 조직 헤리티지 액션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경우 보험료는 20% 가까이 추가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강경 발언과 함께 30일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 또 다른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석굴암 등 문화유산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이 소개되고 아울러 동해도 병기됩니다.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미국 4대 교과서 출판사 중 하나인 맥밀란의 자회사 베드포드 세인트 마틴사가 내년에 발간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베드포드 세인트 마틴사의 내년도 세계사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 등 두 페이지가량 한국의 현대사가 수록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신라시대에 건립된 석굴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 대지도 등이 소개됩니다. 아울러 일본해만 표기됐던 교과서 수록 지도에는 동해도 병기됩니다. 권영민 교육부 동북아 교육대 책임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한국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한국 전쟁에 대한 설명뿐이었다며 앞으로 다른 출판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개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이번 주말 자녀와 함께 교육박람회에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시안 커뮤니티 최대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앙일보 교육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개최됩니다. 전문가들과 명문대학 재학생들이 대입 전략을 소개하고 학자금에 관한 각종 정보도 제공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맥도날드가 후원하는 교육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가 되는 교육박람회는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의 도널드 킴 칼리지 컨설팅 디렉터가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소개하고 하버드, 컬럼비아, NIU 등 명문대 한인 재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노하우와 캠퍼스 생활의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전수합니다. 게스트 스피커로는 웨스트포인트 출신 제프리 킴 변호사와 뉴욕 주립대 업스테이트 의대 출신 이현지 가정의학 전문의가 진로 선택의 길을 알려드리고 학자금 전문가인 노준건 교육감 미래 대표가 학부모들의 학비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박람회에는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이원숙 교사가 뉴욕시 초중학교 영재반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고
진선도 VIP 아카데미 원장이 최근 들어 SAT에 버금가는 대입시험으로 주목받고 있는 ACT를 소개합니다. 마이클 송카파 아카데미 원장은 뉴욕시 특수고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스에서는 뉴욕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대학들이 각 학교의 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박람회는 이번 주 토요일 JHS 189 중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시가 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 규모의 축소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함에 따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가 최근 학급 규모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뉴욕대 한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학급 규모가 작아지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게 돼 결국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 학급당 평균 4명의 학생들을 줄일 경우 독해와 수학 과목에서 2개월 반가량 더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사가 추가로 고용됨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질레이는 학급 규모를 줄일 경우 신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학급 규모 축소와는 독립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성취도 향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학교가 아닌 수요와 상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식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3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 환경활동그룹이 올해 1월에서 3월 뉴욕시 수돗물을 샘플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내 수돗물에서 모두 14가지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는데 이 중 연방 기준치를 초과하는 암이나 아동발달장애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6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 토탈 트리할로메탄과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의 경우 연방 기준치를 무려 3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환경활동그룹의 데이빗 앤드류 수석 과학자는 이 6가지 화학물질들은 암과 아동발달장애 문제에 연관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와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식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뉴욕시 식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반드시 필터를 사용해 식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뉴욕시는 연간 63만 회 이상의 수돗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롱아일랜드를 비롯한 뉴욕 일원에서 적색 육류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론스타틱 비상이 걸렸습니다. 론스타틱은 일반 틱보다 강력한 진드기의 일종입니다. 론스타틱에 물리면 심할 경우 초과민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으며 두드러기나 발진,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심장 박동수 증가, 손이나 발바닥 등 특정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증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론스타틱에 물려 발생하는 알파 겔 알러지로 인해 적색 육류를 섭취하면 이 같은 증상이 심해집니다. 전문의들은 론스타틱에 물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소, 돼지, 양고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적색 육류 섭취를 금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알러지 전문의에 따르면 수십 년간 적색 육류를 잘 먹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알러지 증상은 대부분 론스타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펜스테이션 역 선로 보수 공사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변경된 가운데 임시 페리와 버스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공사 예정일인 9월 1일까지 맨하탄 펜스테이션 역 대신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페리와 버스 운행을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롱아일랜드 시리 역이나 헌터스 포인트 역과 펜스테이션 사이를 오가던 페리 운행이 중단됩니다. 해당 열차 승객들은 7번 전철을 이용해 맨하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글렌코브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페리는 그대로 운행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이 변경된 롱알랜드 레일로드역과 펜스테이션 사이 임시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출근 시간대 임시 버스는 오전 6시에서 9시, 퇴근 시간대 버스는 오후 3시에서 7시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MTA는 이번 운행 변경으로 약 1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이름이 기업들에게 판매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총 72개의 지하철역 이름을 판매해 지하철 개선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전철역의 이름을 4기업에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하철 시스템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우선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4개 지역의 전철역 18개씩 총 72개의 역의 이름을 한 개 역당 연간 최대 6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역명 판매가는 승객 수와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마스터카드와 블랙록, 에스터로더 등 일부 기업들이 역 이름을 구입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지난 2009년 브루클린에 위치한 바클레이 센터를 20년간 400만 달러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애틀란틱 에비뉴 역의 이름을 애틀란틱 에비뉴 바클레이 센터 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MTA가 전철역 이름 판매를 재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잦은 탈선과 선로 화재 등으로 승객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MTA는 최근 8억 달러 상당의 지하철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맨해튼이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맨해튼 미타운 조닝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고층 건물 프로젝트가 전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조닝위원회와 토지용도위원회가 27일 맨해튼 미드타운 6천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78개 블록에 대한 조닝 변경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고층 건물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닝이 변경된 구역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주변 일대인 이스트 39 스트리트부터 57 스트리트 사이 2에서 5 에비뉴 사이 구간입니다. 이 지역 조닝 변경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된 이후 5년 만에 전격 승인된 것이며 오는 8월 9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상당수 건물주들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고층 빌딩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재 해당 조닝 변경 구역에는 최소 16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닝 변경으로 우선 원 월트레이드 센터에 이어 뉴욕시에서 두 번째 높을 빌딩으로 기록될 초고층 오피스타워 원 벤더빌트 건립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또 세인트 패트릭 성당과 로마 카톨릭 대교구 건물도 현재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리조닝 승인으로 65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용 오피스 공간이 만들어지고 2만 8천 개의 연구 직업과 2만 3천 개의 공사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입니다. LA 당국이 금연 확산을 위해 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성명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의 함량을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니코틴 함량 규제 강화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DA 측은 최근 미국 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최대 사망까지 이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는 추후 새로운 규제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담배 제조업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의 담배 판매 업체들은 니코틴 함량 규제 강화가 지난 4월 판매세 인상에 이어 담배 판매량 급감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C 얼바인이 올 가을 학기에 입학 예정이었던 합격자 500여 명에게 돌연 취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유시 얼바인 측은 가을 학기 시작을 두 달 앞두고 성적 증명서가 마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거나 학점상의 문제로 입학 예정자 503명의 입학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시 얼바인 학생회는 마감 기한을 지킨 학생들도 이유 없이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학 당국은 입학 예정자들의 합격을 철회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추후 입학 허용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에게 등록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 얼바인 측은 지난 5월에 발표된 합격 통보는 성적 등 지원자들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 내려진 임시적인 결정이라며 서류 검토를 모두 마친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입학처는 학생 대표들과 피해 학생들을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래전부터 교체설이 돌던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존은 위대한 미국인이자 지도자라고 밝히고 국토안보부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질된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공보국장의 임명과 함께 그의 측근인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하자 곧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소수 일부 대기업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싹쓸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취업비자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3분기 동안 승인된 취업비자를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의 30%가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은 딜로이트 컨설팅사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통과시켜 10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호놀룰루에서 보행 중인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15달러에서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액수가 75달러에서 99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 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로 늘어납니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이리더 등도 포함됩니다. 퀸즈에서 29일 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행인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퀸즈 스프링필드 가든의 브룩빌 블루와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흰색 벤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행인들을 치면서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19살 소녀는 사고 차량 밑에 깔리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자마이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입니다. 운전자인 흑인 남성은 정신 감정이 진행됐으며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더운 날씨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